네, 경남 지역 곳곳에 또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강풍까지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부산지방기상청 유재훈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유재은입니다. 네, 아무래도 휴가철이라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네, 경남지방 오늘부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신 기상예보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들이 준비는 잠시 미루셔야 될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예보된 곳도 있어요. 강한 바람까지 분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강풍주의보가 통영 거제 남해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초속 8에서 14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 정도의 특보는 해제되겠고요. 내일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시 들어오면서 많은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50에서 150mm입니다. 네, 계속된 비로 위험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및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간 계곡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 예보관이었습니다.